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브리스킷을 구울 건데, 뭐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스모커가 아닌 제가 대충 돌로 쌓아서 만든 뭔가 돌무덤? 그런 돌 안에서 브리스킷을 한번 구워 볼 거예요. 이게 뭐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뭐 요런 컨셉으로 한번 해볼 건데, 막 시멘트나 진흙 같은 걸 바르지 않고 그냥 벽돌 사이사이가 다 비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 건데, 그래도 이렇게 브리스킷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이 엄청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성공하진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저는 일부러 시멘트나 진흙 이런 걸 바르지 않고 이렇게 영성에도 온도 유지만 되면 가능은 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멘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띄엄띄엄 있으면은 너무 많이 샌다 싶으면은 막 흙 같은 걸로 대충 옆에 막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했다가 해체해도 그 정도로 엉성하게 해도 가능은 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후딱후딱 진행할게요. 손질은 뭐 제 지난 영상에서 많이들 볼 수 있으니까 손질은 후딱후딱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끝냈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상태 좋고 예쁜 브리스킷입니다. 이제 럽을 뿌려 볼게요. 럽은 소금 후추 뭐 1:1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15분 정도 놔두고 그 사이에 빨리 저기에 불을 지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진짜 무슨 돌무덤 같죠? 뭐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한 시간 걸렸나?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자, 그럼 빨리 불을 지펴 보겠습니다. 자, 저 안으로 연기가 흐르게 되면서 온도를 유지를 시켜 줄 거예요. 자, 이제 온도 유지를 위해서 닫아줄게요. 와, 쪼그리 왔는데 벌써 이 무릎 뒤쪽에 땀이 쭉 배이네요. 와, 진짜 덥다. 자,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로 일반적으로 연기가 지금 여기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딱히 새는 연기는 많이 없어요. 이제 계속 나무를 떼면서 온도를 관리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내부 온도가 안정화가 됐고요. 지금 한 125도, 내부 온도는 15도, 거기 내부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이 위에 둔 거는 나무가 최대한 잘 말라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잘 마르게 두고 이 사이로 계속 나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좀 젖은 나무는 최대한 이 불 근처에 올려두면은 잘 말라요. 이게 넣었을 때 치익 이런 소리가 나면 별로 안 좋고 바싹 마른 나무일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9도 정도 됐고요. 내부 온도 40 정도가 됐으니까 안에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름 색깔도 보면은 완전 적갈색으로 스모크 잘 먹고 있다는 표시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과 주스 한번 뿌려주고, 지금 7시간째고요. 고기 내부 온도는 68도인데 아직 한 5도를 더 올려야 돼요. 아마 뭐 한 2시간 안으로 끝날 것 같고, 73도 정도가 되면은 수축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츠 페이퍼로 랩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74도가 돼서 이제 빼가지고 부츠 페이퍼로 랩핑을 해보겠습니다. 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온도가 돼서 이제 빼려고 다른 데를 꽂아 보니까 아직 50도 조금 넘었더라고요. 50도, 3도, 4도 이래가지고 아직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원통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막 와류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막 복사열로 익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지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는 있어요. 천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잘 되고는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9시간 반 만에 제가 원하는 온도가 달성이 됐어요. 자, 이제 부처페이퍼로 한번 싸보겠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왔다! 잘 나왔다. 아유, 좋습니다. 보시면은 빠크 지대로 나왔고, 솔직히 좀 많이 구워본 사람들은 온도 체크 안 해도 이렇게 쑤셔볼 때 그런 감촉만으로도 아, 얘가 뭐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게 오거든요. 네, 지금 요거 잘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싸볼게요. 이제 다시 닫아줍니다. 자, 이제 최소 한 3시간 정도 더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나물을 넣었고요. 오늘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44분입니다. 지금 뭐 13시간 14분째 굽고 있고, 이게 저기 안에 내부 온도는 막 150도가 되는데 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이 벽돌 사이사이를 다 막아 놓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잘 굽히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온도, 고기 내부 온도 올라가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이따가 1시간 정도 레스팅하고 열어봤을 때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까 약 1시간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온도를 조금 빨리 높이려고 호일을 위에 더 씌웠고요. 지금은 90도를 찍었습니다. 90도를 찍었고, 이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꺼내가지고, 꺼내서 비 안 맞는 곳에서 레스팅을 상온에 한 1시간 정도 놔둘게요. 자, 1시간의 레스팅이 끝났고요. 지금 새벽 1시 13분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구웠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서
브리스킷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약간 텐션이 있어요. 레스팅도 좀 덜 됐고. 그런데 제가 썰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브리스킷이면은 최소 2시간 정도는 레스팅을 해줘야 좋거든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와우, 스모크링이 또 생겼네. 와, 보이시나요? 진짜 뭐 별다른 거 없이 벽돌에서만 구운 거예요. 지금 이거 약간 탱글한 텐션이 있는 거는 레스팅을 얼마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친 맛, 미친 맛. 와, 그냥 확실히 이거 레스팅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탱글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제가 늘 매번 말하지만은 제가 판매해봤을 때는 탱글한 식감보다는 그냥 아예 부스러지는 식감을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렇게 그냥 다 부서질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 없이 입술로도 그냥 끊어집니다. 제가 텍사스 바베큐 하면서 정말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오븐에서 되나요? 뭐 에어프라이어에서 되나요? 가능은 한데 훈연이랑 오븐 구이랑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능은 한데 조리 방식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과연 시멘트나 뭐 진흙 같은 거 없이 정말 대충 만든 돌무덤 스타일의 스모커에서도 정말 브리스킷을 맛있게 구울 수 있을까? 저는 뭐 한 90% 정도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재현할 순 없으니까 90% 정도는 정말 이렇게 만들어도 저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